이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서브는 이제 한동훈 선수 서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드라이브. 드라이브는 요즘 뭐 안 좋은 선수가 없어요. 아, 좋은 선수. 너무 짧았는데 약간의 럭키죠, 이런 건. 김재성 선수가 막상 게임 들어가니까 또 나쁘지 않아요. 아, 그렇네요. 방금은 김재성 선수가 실패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본인 고민했어요. 스트로크 잡을 건지 안 잡을 건지. 잡았어요. 잡았으면 뭐 최소 넷이라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웬만하면 끊어야 됩니다. 공이 뒤에서 이상이 죽어요. 네. 그래서 네. 김재성 선수가 아까 레스나 스트로크 잡았던 찬스 못 추어놨어요. 예, 3점을 주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경기의 이제 흐름에 흐름에서 이제 자기가 가져오느냐 아니면 상대방의 흐름을 넘기느냐 뭐 이런 타이밍 터닝 포인트가 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약간 역시 챌린저라서 마스터 분들보다는 노련하지 약간 그러면서 노련함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뭐 아, 예, 네. 관련된 내용은 계속 한 번씩 얘기를 해요. 아, 뭐. 한동훈 선수가. 아, 럭키 샷까지. 여자 선수들은 몇 시부터 준비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 지금 여자 세대기분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그 골드 챌린저는 아마 11시.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그 중계를 하고 있는 코트는 C코트인데 여기서 지금 남자 챌린저 예선전이 첫 번째 경기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옆에 D코트에서 여자 새내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가 그 경기 결과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코트 B 코트에서 남자 새내기 경기하고 있고요. 아,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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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이것도 끊었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선수들이 공을 뒤로 흘려보내는. 아, 끊어서 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네, 다음 동작 준비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제가 해보면은 이제 몸이 무거워서 다리가 지구에 이상하게 내 몸만 지구의 강한 중력이 나를 끌어당기는 듯한. 저는 아시잖아요. 누가 세상을 채워놓은 아, 그 적세도 아니에요. 지구에서 나를 끌어당겨 안 나죠. 나를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어? 지구가 잘 여자가 나를 자꾸 안 놔줘야 되는데. 지구나 자꾸. 답답합니다. 힘들어요. 제 선수 지금 보니까 김재성 선수 지금 좀 움직임이 좀 약간 굳어 있는데 긴장을 좀 풀고 다리를 좀 더 가볍게 좀 약간 뭐라고 이렇게 가볍게 뛰면서. 아, 김진호 광주의 김진호 선수 이거 어저께 서울에서 이제 모임을 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같이 그 같은 동호회에서 모임을 가졌던 김재성 선수를 응원하고 있네요. 네. 진호야 지금 광주 내려가면 조심히 내려가. 저희 스포츠 커리어팀 있지 않습니까? 예예. 네. 구독하기. 네. 그래 맞습니다. 코리아 스코시 TV를 앞으로도 이런 이제 대회에서 많은 중계를 할 건데 그때마다 좀 많이 좀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 스코시가 좀 더 많은 저변 확대가 되고 인기 종목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뭐 모든 동호인들이 합심해서 좀 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눈 중간에 그 2세트가 시작했습니다. 예. 김재성 선수가 2점을 땄거든요. 지금 2세트에서 김재성 선수가 1세트는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봐야죠. 네. 아유. 저희 목소리가 작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네. 그냥 이 정도. 저희 더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에 바짝 떠서. 마이크가 아. 업그레이드 됐어요. 아 마이크가? 네 저희가 그 1회 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노래방 마이크 네 노래방 마이크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게 좀 친밀하죠 노래방 마이크 그게 편해요 아 막 마이크를 이렇게 노래방 식으로 잡을 뻔했어요 마이크를 네 마이크 안 잡고 이렇게 갈수록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고 있는 여러분 모습 아 여러분들이 계속 응원해 주시면 좀 더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동호인들의 경기 네. 아 지미지 아 좋습니다 김재성 선수 2세트 때는 좀 더 아 근데 김재성 선수가 지금 샷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좀 다른 솔직히 좋아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 움직이죠 드리블 해야 됩니다 빨리 아 지금 샷이 좋아서 그렇지 지금 T존에 들어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좀 걸어서 들어가요 네, 너무 움직임이 빨리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다음 공이 빠르게 오더라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다음 동작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다리고.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뭐 아깝긴 한데 뭐 그래도 이 세트보다는 조금 움직임이나 샷들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네. 아니 후열이가 안 돼요. 네가 인터뷰 해. 어, 그래서 뭐 네. 홍보도 하고 많이 놀러 오라니. 네. 네. 여기는 너의 나와베리니까. 경기가 또 이제 중반으로 갈수록 또 약간 박빙으로 흐르는데요. 그 네. 여기 자동 스포츠가 있습니다. 예. 약속이 장소거든요. 저희는. 왜 약속이 장소? 제가 그 스쿼시 시작하고 첫 대회를 여기로 왔습니다. 아, 그. 가장 첫 대회 여기 나왔어요. 네. 첫 대회 여기서 이제 그 새내기 때죠. 네. 네. 그 영남 오픈 대회 새내기 우승 여기서 했습니다. 아, 새내기 우승하고 그럼 네. 바로 챌린저로 가셨나요? 네, 그렇죠. 바로. 아, 그렇군요. 스쿼시 네. 장소에서 좋은 쪽이 있는 그런 장 그런 곳이. 잘하셨어요. 너무 늦었어요. 앞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예, 선수를 보내놓고 스트로크를 잡아서. 높았어요. 아 쫓아가야 돼. 받았어요. 아 이런 아크로바틱한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아 서두르지 않았어야 되는데 공이 벽에서 충분히 떴었거든요. 네. 공이 벽에서 충분히 떴는데 이거 침착하게 쳤으면은 충분히 걷어낼 수 있는 샷이었는데.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거 지금 붙어있는 경기 순서를 보는데 김명상 선수 이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이게 아 이거 럭키네요 럭키. 상대방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오영진 씨 경북. 아 이분이 아 약간 그런 게 있었을까요? 이분이 그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 공화지겸. 아, 그렇군. 그래서 김명상 선수가 8강에 그냥 진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 이거. 아, 김명상 선수 운이 좋네요. 지금 말씀드린 것 한동훈 선수. 김재성 선수가 계속해서 급하고 다음 동작 준비가 잘 안 돼. 아쉬운. 한동훈 선수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